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물지향으로 나왔습니다. 물지향으로 나왔는데요. 자, 오늘 숭어가 좀 들어왔나 모르겠습니다. 예, 투망치시는 분이 몇 분 계시는데요. 자, 자, 여기. 아, 미역을 따시네요. 자, 고기 잡으신 분이 있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물창에 송어가 잘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 예. 오거는 많이 잡아놓으셨네요. 자, 수망으로 오거를 잡아놓으셨어요. 자, 여기 망에 중어를 잡아놓으신 분이 있으니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한 마리 있고요. 또 여기 분물망에, 예, 분물망에 중어, 예, 작은 놈 하고요. 아, 작은 놈이 한 서너 마리 정도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자, 저기 캐스팅 했습니다. 숭어가 좀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아, 여기 분도 캐스팅 하셨네요. 아, 예, 그 옆에 분도 캐스팅. 예, 그쪽으로 숭어가 좀 들어간 모양입니다. 자, 고기에 작은 고기가 좀 보이긴 하는데요. 그거를 잡으신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자, 숭어가 좀 들어와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미역 찌꺼기들이, 대초들이 많이 있어가지고요. 아, 이번에 못 잡으신 것 같네. 자, 두 분 다 못 잡으셨고요. 에, 미역이 많이 껴서 수망을 펼쳐서, 예, 떨구는, 네. 예, 또 여기도 한 분 오셨고요. 자, 여기 사장님은 보고를 또 잡으셨습니다. 자, 보고를 요리를 할 줄만 알면, 아니요, 보고를 요리를 할 줄만 알면 맛있다고 그러는데, 예, 이거 요리를 할 줄 몰라갖고, 보고는 보고도 독을 먹으면 안 되니까요. 독 제거를 잘해야 됩니다. 예? 예, 예, 그러니까요. 예. 자, 지역분들은, 예, 보고독 제거하는 방법을 아시기 때문에, 잘 해서 요리를 해서 드실 수 있지만, 여러분들은 안 드시는 게 좋습니다. 자, 아, 타임을 놓치신 것 같습니다. 캐스팅 하셨는데요. 뭐가 들어갔을라나 모르겠습니다. 제가 뭐가 나오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보고를 많이 잡으셨습니다, 이번엔. 자, 이 보고는 쫄복이랍니다. 네? 쫄복이요, 쫄복. 자, 요걸로 뚫어놓은 거 아니에요? 보고, 내가 생각하면 쫄복을. 예. 쫄복이요? 자, 이번에는 세 마리나 들어갈 것 같습니다.
자, 많이 잡혔습니다. 자, 여기 순보를 잡아놓은 걸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좀 크네요. 봉다리. 많이 잡으셨네. 자, 여기다 줘. 누군 대신. 아, 큽니다. 어우, 예. 큼직합니다. 야, 여기서 가는 거라 진짜. 장난하네. 자, 이 숭어가 매일 들어오는 게 아니고요.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합니다. 이게 매일. 네, 영상 보시고 매일 들어오시는 걸로 아시면 안 됩니다. 또 다, 철에는 많이 들어오는 철에는 쭉 들어오긴 하는데 또 안 들어올 땐 또 안 들어오고 그렇습니다. 사장님 뭐 치고 오시는 것 같은데요. 뭘 잡으셨나? 아니 못 잡으셨군요. 여기 사장님 캐스팅 하셨는데요. 예, 두 분이 캐스팅 하셨습니다. 자, 두 분 망에 뭐가 들었을까요? 자, 바람이 불고 파도가 좀 치면 투망 치는데, 예, 지장이 좀 많습니다. 예, 그래도 오늘은 그렇게 높은 파도가 치진 않고요. 약간은, 뭐 들었습니다. 자, 뭐가 들었습니다. 어유, 와, 숭어가 한 방에 와, 네다섯 마리 넘게 들은 것 같습니다. 쫓아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마리 들은 것 같습니다. 와. 아, 저기 또 한 번 캐스팅 했는데, 저기, 뭐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사는. 안녕하세요. 예. 이거 뭐 하러 왔어? 형님 누나. 이거 뭐 하러 왔어? 숭어 잡으러 왔죠. 찍지 마. 한 마리에 7,000원씩. 네 마리면 28,000원인데, 숫자 깎으면 25,000원.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아이고, 씨. 야, 니 뭐 하러 나왔냐, 여기? 이거 뭐 하러 왔어, 형? 또 뭘 하세요? 아, 네 마리, 네 마리가 나왔습니다. 뭐? 상, 그물 다 남겼어. 왜 거의 흐리기 많이 빠졌어? 그거 나고 맨날 운동을 하고 그래야지. 나고 또 등산도 가고, 어? 말도 좀 타고 그래야지. 쭉 빠졌나, 살이. 와, 큰 놈으로? 네 마리. 한 마리 많았어, 형님. 돈이 많으니까. 2만원 그럼, 한 마리 2만원. 뭐 농협에 돈이 엄청 많은데 몇 억씩 이런 거. 자, 예, 큰 놈으로 잡으셨네. 아무나 망이 묵직하네요. 갖고 가시는데요. 예, 여기도 한 마리 잡으셨군요. 자, 한 마리 잡으셨고요. 자, 모래를 싹 끼쳐서 또 여기다 묶어 두시네요. 자, 여기 사장님 금방 오신 것 같아요. 처음 한 마리 잡으셨고요. 또 물에 담궈 놓으시, 네. 물에 담궈 놓으셨고요. 고기를 쫓아가고 있습니다. 도망가기 전에 쳐야 되는데요. 예, 캐스팅 했습니다. 잘 떨어진 것 같습니다.
아, 여기도 보고가 많이 들었습니다. 숭어를 정리하시느라고 예, 정작에 본인 마음은 정리를 못 하셨습니다. 자, 이번엔 쫄복이 많이 들었네요. 대여섯 마리 넘게 들은 것 같아요. 자, 여기 사장님 뭐 나왔나요? 아, 예, 뭐가 나온 것 같네요. 아닌가요? 아, 아닙니다. 미역이 많이 달려 나왔습니다. 자, 이번 쫄복이 한 대여섯 마리는 나왔던 것 같습니다. 네. 복구가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사장님은 쫄복 전문이시네요. 예, 쫄복만 잡으시네요. 다른 분들은 숭어를 잡으시는데, 예, 여기 투망사님은 쫄복만 잡으십니다. 벌써 쫄복이 많아졌습니다.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예. 시래미는 예, 던져버리고요. 멸치인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 어종은 무슨 어종인지 모르겠습니다. 방생입니다. 자, 또 캐스팅 하셨는데요. 여기 투망사님은 쫄복만 잡으십니다. 자, 나오면 예, 무엇을 잡으셨는지 보고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예, 물치항에 숭어가 좀 들어와 주었네요. 자, 여기 조사님도 살피고 있고요. 자, 무엇을 잡으셨나 모르겠습니다. 예, 역시 보고가 보이고 있습니다. 자, 역시 보고를 잡으셨습니다. 자, 이상 물치항입니다. 오늘 숭어가 좀 들어와 주었습니다. 많은 양이 들어오지는 않고요. 그래도 투망사분들 섭섭하지 않을 정도의 양이 들어온 것 같습니다. 자,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